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です. 私は 한국인 です. 私は 서울에 住んでいます. 故郷は 부산 です. 私は 日記を 書きます. 私は 日本語の 勉強を します. 유리의 일기. 오늘의 제목은 기쿄다이오 무슨다 히토. 꽃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9월 9일 일기입니다. 1번.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던 사람을 떠올려 봤다. 와타시니 ありがとうと言った人を思い出した. 2번. 30년 전 어떤 일본인이 한국인을 찾고 있었다. 30년 전에 ある 일본인이 한국인을 찾고 있었다. 3번.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다. 어떤 사이라고 말했다. 후따리와 기쿄다이오 무슨다 아이다 닷도 있다. 4번. 그는 한국인의 이름과 아주 오래된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다. 카레와 한국인의 나마에도 とても古い電話番号だけ分かっていった. 5번. 나는 경찰서에 갔다. 私は警察署に行った. 6번. 나는 전화국에 갔다. 私は電話局に行った. 7번. 한국인은 부산의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었다. 한국인은 부산의 어느 대학교의 교수되었다. 8번. 두 분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 후타리와 와타시니 오레이데 프레젠토 시타이토 있다. 9번. 나는 두 분에게 마음의 선물만 받겠다고 했다. 와타시와 후타리니 고코로다케 우케루토 있다. 10번. 나는 실은 일본인이 주려고 한 선물은 받고 싶었다. 와타시와 지츠와 日本人のプレゼントはもらいたかった. 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私にありがとうと言った人を思い出した. 30年前 ある日本人が韓国人を探していた. 二人は義兄弟を結んだ間だと言った. 彼は韓国人の名前ととても古い電話番号だけ分かっていた. 私は警察署に行った. 私は電話局に行った. 韓国人はプサンのある大学の教授であった. 二人は私にお礼でプレゼントをしたいと言った。私は二人に心だけ受けると言った。私は実は日本人のプレゼントはもらいたかった。네、두번읽어보았습니다。다음은일본어문법입니다。오늘도5단동사입니다。
동사 원형 뒤에 태, 타, 탈이, 타라가 붙을 때 발음이 바뀝니다. 5단 동사 중에 어미가 누, 부, 무, 는, 응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무로 끝나는 요무로 해보겠습니다. 응으로 바뀔 때에는 태, 타, 타리, 타라가 아니고 거기에 니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무, 요무, 읽다. 요미마스, 요미마스, 읽습니다. 요인데, 요인데, 읽고, 읽어서. 요온다, 요온다, 읽었다. 요온다리, 요온다리, 읽거나 읽기도 하고. 요온다라, 요온다라, 읽는다면. 네, 이것으로 일본어 읽기와 일본어 문법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꽃 이름은 겟게미치 우라기꾸입니다.